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절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쁨, 더 큰 기쁨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삶에 이런저런 기쁨들이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될 때, 아니면 모든 일에서 다 그만큼의 기쁨을 골고루 맛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며 살지 않을까. 모든 일에 우리가 골고루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이건 우리들의 환상이죠. 이제 보통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면 믿음 생활, 또 내가 하는 직업이나 또 학생들은 내가 하는 전공이나 은사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교분관계, 또 가족들을 위한 것 모두 다 잘 배려해서 잘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살지 않을까. 멀티태스킹.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낙심도 되면서 또 위로도 되는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회사 미팅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이가 한 아이가 울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붙잡고 또 한 아이는 이제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 아이는 안고 근데 옷을 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놓고서 다리미를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남자가 양쪽 귀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손님들이 와서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를 달래고 한 아이를 안고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그만 다리미를 여기다가 대가지고 한쪽 귀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 귀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족하니라 그런 거예요. 애 둘 보고 다리미도 하고 전화도 받으려니까 다리미로 귀를 찢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또 기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간신히 하나 했지만 못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전능에 대한 이 알마흐스 판타지를 가지려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잘해보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굉장히 만끽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끊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화기를 슉 던지면 될 텐데 그건 아깝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탁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가서 콱 처박혔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전화는 오른손으로 받고 브레이크는 왼손으로 잡으니까 그게 앞브레이크인 거죠. 예, 내리막에서 앞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자전거가 확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가서 처박혔다는 이야기예요. 예,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거꾸로 따라가서 다 거꾸로 말하는 재주가 독일 사람인데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천에서 70을 빼가지고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993, 986, 979,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700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해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상한 목자는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굉장히 신기한 존재이죠. 비슷비슷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초인적인 머리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는 멀티태스킹의 귀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한 마리, 한 생명이 가지는 소중함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순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처음에는 그냥 집단으로 해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부모 따라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만한 재능이나 쓰임받을 게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저는 그냥 감나물려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그건 내가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이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버린다는 말은 조금 잘못됐죠. 나머지는 일단 밑에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99마리는 다 흩어지고 죽고 한 마리만 건졌기 때문에 바보 같은 계산이고 내가 한 가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선순위 한 가지가 살아나면 나머지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찾아짐으로 다른 모든 양들은 바로 그와 같은 귀중한 생명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99마리를 만족시키고 한 마리를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 다음으로 정말로 귀중한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 마나임 찬양팀이 헝가리에 또 선교를 가고 그건 굉장히 작은 일 혹은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원리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의 그 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우선순위를 붙들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 난민들로 가득 차 있는데 테러리즘의 위협과도 같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난민들을 받지 말자 그러고 그리고 독일의 모든 방송이 플리슈틀링의 아질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이야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독일에서 이
난민들 수용소에 그동안에 불을 몇 번이나 질렀냐고. 256번을 질렀대요, 불을. 그런 통계를 비춰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거 봤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 수를 제한하려 하지 않는다. 재정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녀의 우선순위예요. 그것은 그녀의 가치의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하고 불안도 없애고 테러리즘도 없애고 아질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저는 옛날에 앙겔라 메르켈이 목사님 딸이라는데 그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앙겔라 메르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녀의 선택, 정치적인 선택이 실패로 되지 않기를. 이 슈피겔의 코멘터가 그렇게 썼어요. 물론 그녀의 선택은 그녀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렇죠? 테러리즘이 만약에 그런 앙겔라의 메르켈 총리의 선택을 비웃으면서 그 기회를 노려서 유럽을 온통 테러리즘의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끝장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서 루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가치의 선택이고 우선순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며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결단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큰 기쁨 속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마나임 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른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주님의 심정이 하나님 이 세상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기의 유럽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과연 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일어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각성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저 테러리즘의 하나님 저 어둠의 권세들이 힘을 더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른 영혼들이 찾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깨어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 콘서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나임 교회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의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은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기쁨, 한 일은 영원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99마리를 보존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고 후회하지 않으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